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OpenSSH 플랫폼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당히 재밌는 부수 효과가 있었어요. 뭐냐니까 우리 원래 처음 시당초 목표는 How to Fly. 자, How to Fly 대시잖아요. 대시. Numerous 대시. 수도 없이 많은 Numerous 대시. On the Earth입니다. 지구 위에서. 자,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했던 것이 머신러닝 부분. 이걸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 그죠? New Blockchain Chain Technology. 이게 오픈해시잖아요. 오픈해시. 그리고 또 준비되어 있는 것들 한 개씩 뭐였나요? 또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이었죠. A new coding paradigm. 이건 누구나 쉽게 코딩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거였죠. 이게 SF 플랫폼. 누구라도 쉽게, 초등학생들도 쉽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코딩 패러다임. 지금의 코딩 패러다임은 OOP든 FRP든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참여하려면 몇 년씩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참여하고 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코딩 환경. 이게 SF 플랫폼입니다. 그렇죠? 머신러닝을 통해서 우리가 OpenBAT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또 별도의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는 다 대시, 그래서 오픈 대시를 위한 거였어요. 오픈 대시 했는데 이 세 가지가 결합되니까 정말 의외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이드 이펙트를 낳게 됐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게 모든 것으로부터 휴먼을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죠. User as a tool. 그죠? Tool. 모든 것으로부터 휴먼을 마이너스, 사람들을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예를 들면 기존의 의료체계에서, 그죠? 한국의 의료인프라. 의료인프라라고 하면은 병원, 의원, 보건소, 약국 이런 것들이잖아요. 건강보험공단도 포함되고, 그죠? 그런 데서 닥터나 기타 직원들을 마이너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교통물류 인프라, 도로와 자동차와 철도와 지하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인프라에서 운전자와 도로와 궤도를 마이너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도로를 마이너스 한다는 게 어떤 의미 같나요? 오픈SSH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트래픽 인프라를 구성한다면, 그러한 새로운 트래픽 인프라는 운전자가 필요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로도 기존 도로의 10분의 1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90%의 도로를 마이너스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국세청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약자입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국세청 직원들, Public Tax Office, 국세청 직원들도 마이너스 할 수가 있어요. 왜 마이너스 할까요? 왜 마이너스를 하죠? 마이너스 하는 것이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기 위해서 마이너스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이너스 함으로써 훨씬 더 나은 인프라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운전자와 도로를 마이너스 3으로 해서 기존의 인프라, 트래픽 인프라가 연간 유지 비용이 60조라면 6조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고, 훨씬 사회 전체에, 사회 전체,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에 부가가치를 많이, 부가가치가 아니라 가치를 더 많이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학교나 대학에서 교수나
교사를 마이너스 할 수도 있어요. 터크층이죠. 터크층에서 터크 심판원이라고 심사관이라고 그러나요? 심사관들도 마이너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과 시스템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된 거죠.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의 부수적 효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픈에시 플랫폼을 한국에다 쓸 수는 없어요. 한국에는 이미 이런 시스템들이 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미 하나의 조직이 인프라가 되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오픈에시 플랫폼을 한국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다른 국가들,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라오스, 동남아시아만 해도 엄청 많죠. 그리고 해외로 나가면 아르메니아, 터키, 그리고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뭐 엄청 많은 나라들, 100개 이상의 국가들, 가까이는 북한 같은 데다 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다가 북한에 지금 한국과 같은 의료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최소 5만 명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인구가 적으니까 3만 명 정도 되겠네요. 3만 명의 의사와 또 수만 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 별의별 장치와 시스템과 건물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고, 의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20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불과 1년, 2년 만에 그것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없이도 훌륭한 의료 시스템을 구성해서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오픈에시 플랫폼. 그런데 우리 디벨로퍼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뭐예요? 개발자들이죠. 개발자들은 코드로 얘기해야죠. 실제 그런 코드, 그런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성될 수 있다는 거고 실제 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게 이 코드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코드들과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들, 지금 현재 1500개 정도 정리되어 있는 이 코드들, 펑션들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의료면 의료, 은행이면 은행, 그죠? 기존의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할 수가 있고 시중은행을 마이너스 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여기 있는 코드들로. 그죠? 이 코드들 각각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화면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밑에 나타났죠? 여기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커런시라고 해서 이거는 표준화폐.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하는데 필요한 펑션들을 설명한 문장들이에요. 요약한 거죠. 이런 요약에 따라서 우리가 코딩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요약본을 보고 코딩은 여기 있는 펑션들, 밑에 코어 모듈에 있는 펑션들, 관련 항목의 펑션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역시도 종래는 자율주행을 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운영을 했어요. 예외 없이 머신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현대기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으로도 자율주행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이 머신러닝 기반의 자율주행보다 경비가 10분의 1 이하예요. 저희는 머신러닝도 전문가들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블록체인도 전문가들이죠. 둘 다 알아요. 둘 다 아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이 머신러닝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건 부수적인 거죠. 이건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오픈데시라고 하는 4세대 비행기가 운행될 수 있는, 현실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적, 이론적 바탕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표였지만은 그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동으로 구성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웹, 새로운 형태의 웹, 그러니까 거짓 정보가 있을 수 없는 웹이에요. 여기 있는 이 웹에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이 별도의 웹, 웹 속에서 구성되는 방송국에서는 혹은 언론사는 거짓 뉴스, 거짓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가짜 뉴스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픈에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패스워드가 나오고 해시도 패스워드가 나오는데, 그죠? 이건 해시 펑션일 뿐이고 여기에 그냥 데이터가 나가고 들어가고 그
데이터의 해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해시들을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버티컬, 종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공간적으로 horizontal, 횡으로 연결하는 것이 오픈 해시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은 컨센서스 없는 블록체인이 구성이 됩니다. 마찬가지 autonomous traffic logistics 시스템도 구성이 됩니다. 이건 뭐냐니까 한국에 자동차가 2천만 대가 있잖아요. 2천만 대가 있는데 그 2천만 대의 자동차가 하는 역할을 단 200만 대, 10분의 1, 90%를 줄여도 한국의 교통물류 수요를 다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 200만 대를 우리 오픈해시 플랫폼의 시스템으로 제어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오픈해시 플랫폼으로 제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픈해시 플랫폼을 지배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오픈해시 플랫폼 역시도 다른 블록체인과 마찬가지로 디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입니다. 어느 누구 중앙이 없어요. 중앙이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스페이스 웹입니다. 이 스페이스 웹은 XMPP라고 하는 별도의 프로토콜로 연결된 페더레이션, 연합입니다. 서버들의 연합이에요. 누구나 서버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서버에서 탈퇴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구성된지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것도 역시 부수효과가 된 거죠. 오픈해시 플랫폼의 부수효과입니다. 마찬가지 코드가 다 있고 저희가 다 작성을 합니다. 작성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거예요. 그리고 소스 코드도 GitHub에다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항목 각각의 펑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인풋과 아웃풋과 서머리로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개별 항목으로 또 다 설명을 따로 다 두고 있어요. 표준 화폐는 어떻게 작성을 하고 표준 정권도 있어요. 표준 정권은 정권 거래소를 대체하는 거예요. 기존의 증권사와 증권 거래소를 마이너스하는 수단입니다. 뱅크 모듈은 기존의 시중은행을 마이너스한 도구입니다. 스탠다드 커런시는 기존의 한국은행을 마이너스하는 도구입니다. 그렇죠? 그 뱅크 인베스터 있죠. 이건 투자은행이에요. 기존의 투자은행을 마이너스하고 마켓도 있죠. 이 마켓은 기존의 유통체계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CU나 GSO 같은 편의점 그런 것을 마이너스하는 장치입니다. ABC고라는 것도 있어요. 내용이 다 날라가 버렸네요. ABC고 역시 편의점을 마이너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용이 다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모듈들이 있어요. 이 모듈들을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것들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앞으로 대략 2년 정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그래요. Autonomous Tax Office, 이건 국세청을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국세청을 마이너스 함으로 해서 더 나은 국세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비워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을 비워야지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있어요. Autonomous Patent Office, 기존의 특허청을 마이너스 할 수가 있습니다. Autonomous CTO는 기존의 시청과 도청과 같은 지방정부를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Autonomous Hospital, 기존의 병원과 의원을 마이너스합니다. 마이너스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Autonomous School과 College도 있어요. 기존의 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마이너스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워야 새 것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 것을 만드는 도구가 오픈해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오픈해시 플랫폼은 수많은 펑션들로 구성이 됩니다. 수많은 펑션들,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로 구성될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1, 2천 개 정도를 저희가 직접 코드를 작성해서 보여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작성하는 방식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해서 함께 코딩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샘플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Autonomous Central Bank, 한국은행을 마이너스하는 거고 투자은행을 마이너스하고 보험사도 마이너스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삼성생명이라든가 뭐 한화나 별의별 뭐 생명 보험사들 있잖아요. 그런 보험사들을 다 마이너스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험 서비스 인프라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 코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근글에서나 정근사도 마이너스하고 레스토랑도 마이너스할 수가 있어요. 레스토랑의 셰프들, 주방장을 마이너스할 수가 있습니다. 왜 마이너스할까요? 더 나은 셰프, 더 나은 주방장, 더 나은 음식, 더 높은 품질의 각종 메뉴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낮은 가격에. 사법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도 마이너스할 수가 있어요. 이건 심슨의 로봇 판사의 장면을 지금 따져놨는데 이런 로봇 판사가 있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법 시스템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의사랑 비슷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오픈에시 플랫폼이 제시하는 모델은 머신러닝 AIS 얘기하는 모델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픈에시 플랫폼은 머신러닝도 당연히 쓰죠. 당연히 쓰지만은 그 기본 베이스는 오픈에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메커니즘입니다. 블록체인이 추가되고 머신러닝이 종이 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에요. 그런 형태의 도구입니다. 그러한 도구로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다 부수효과입니다. 원래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건 4세대 비행기였잖아요. 그 4세대 비행기가 세계를 날아다닐 수 있도록 땅속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이론적,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이고 그러한 오픈에시 플랫폼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실제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코딩해보면 되겠죠. Autonomous Prosecution Office도 있어요. 스펠링이 좀 틀린 것 같네. Prosecution. S가 들어야 되겠죠. 검찰청이에요. 검찰청도 검사들이 일하는 검찰청도 마이너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이너스해서 좀 더 나은 검찰청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누가?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폴리스 오피스, 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도 마이너스 할 수가 있어요. 에너지 인프라, 지금 한국전력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한국전력을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든, 그죠? 어떤 조직이든,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조직에서 진행하던 것이든 다 마이너스해서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그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의 부수적인 효과, 사이드 이펙트예요. 그게 실제로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펑션들을 다, 대략 지금 2,000개 정도 펑션이에요. 이 펑션들을 다 작성하는 것은 제하고 이미 있는 팀으로도 오래 중으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자스티스 시스템이라는가 폴리스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저희들만 하더라도 길어야 5년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의 팀 주피터 멤버만으로도 5년이면 경찰청, 특허청, 국세청, 뭐 별의별 시청, 도청 다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정말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 그러면 이 기간을 2년으로 당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마련하는데 그 플랫폼을 준비하는데 저희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코드가 작성되는 대로 계속해서 강의 형태로 혹은 소스 코드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냐니까 만약에 오픈에시 플랫폼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를 가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프라이빗 섹터 개개인이 통제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너무 강력하죠. 이미 머신러닝에 의한 지능의 수준이 사람의 지능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죠. 알파고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사람이 잽이 안 되잖아요. 천하의 바둑기사가 알파고 제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실력을 보이는데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 하더라도 인공지능 의사를 대적할 수 비슷한 실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법관, 판사, 변호사, 검사가 인공지능 AI 판사, 검사, 변호사와 비교될 수 있겠어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월등히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블록체인 기술까지
그죠? 블록체인까지 결합되게 된 것이 오픈에시 플랫폼이에요.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 구성되고 완성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개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안 하면 누구든 누가 해도 해요, 이거는. 그게 역사의 흐름이고 기술의 진화와 강제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감당, 개개인이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가 모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읍면동사무소, 도청시청, 그리고 국가 단위의 어떤 해싱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이거예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국가 주도형 오픈에시 및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 이름이 소미예요. 소미. 꼭 여자 이름 같죠? Sovereign Open-AI and Machine Learning Infrastructure입니다. 소버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가능하고 기업도 가능하고 협동조합이나 뭐 어떤 모임이든 이 인프라를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오픈소스니까 누구든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나 할수 있는 것은 그 국가만 아니요. 그 전에 해야 될 말. 요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 일단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이 소미라고 하는 것. 국가 주도형 오픈에시 및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오픈에시 플랫폼입니다. 여기 있는 코어 모듈들이에요. 그죠? 요 소스 코드를 다 작성한 다음에 요 코드 모듈들을 각국에 무상으로 다 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폐를 만들어서 각국 정부에 제공을 하면은 그분 사람들이 그걸 디지털 통화로서 쓸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표준화폐는 저희가 오픈에시 기반의 표준화폐는 기존의 표준 증권, 표준 아니 암호 토큰들, 암호 증표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완전해요. 1세대, 2세대, 3세대 블록체인들은 기술적 한계가 뚜렷해요. 그러한 한계점들을 다 극복했습니다. 거래 수수료도 없고, 거래 빈도, 처리할 수 있는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빈도의 제약도 없어요. 그리고 마이닝과 같은 자원 소모적인 암호화 알고리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처음에 이상으로 삼았던 그런 목표를 다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픈에시입니다. 가장 완전한 형태의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4세대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화폐. 이거는 기존의 암호증표와는 완전히 달라요.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이나 이런 것들과는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이거는 국가에서 국적 통화로서 쓰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각국 정부에다 다 나눠주겠다는 거죠. 만들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정부들은 각국 정부의 기존의 국적 통화, 그걸 피아트 크런시라고 그래요. 기존의 피아트 크런시를 대체하는 디지털 통화로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통화를 쓰게 되면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장점들이 있는데, 뭐 시장 조작이라든가 공개 시장 조작, 환율 제어, 뭐 이자율 할인율 뭐 조작이라든가 하여튼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도구로서 기능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건 또 그다려 그것 자체로 또 두세 시간 주제니까 그거는 그때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저희들은 그 코드들, 이 코드를 완성되면은 이 코딩이 완성되게 되면은 이 코딩 코 소스를 다 각국 정부에다 제공할 겁니다. 다 만들었어. 그게 길어야 올해 2018년도 말 정도 될 거예요. 2018년도 말 정도 올해 말까지는 화폐, 표준 화폐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이러한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의 암호 화폐죠. 최초의 암호 화폐입니다. 지금까지는 암호 화폐가 없어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암호증표는 없잖아요. 비트코인도 법적 강제력이 없죠.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안 받겠다고 할수 없는 것이 국적 통화이고, 그런 국적 통화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화폐, 최초의 화폐가 오픈에시 기반에서 발행되는 표준 화폐입니다. 그러한 표준 화폐들을 다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올해 말까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193개 국가에 다시 제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강력한 도구, 오픈에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최신의 블록체인 기술, 가장 완전한 블록체인 기술과 머신러닝 기술과 새로운 코딩 패러다임과 그리고 거짓말 할 수 없는 웹,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웹, 스페이스 웹이잖아요. 이러한 네 가지가 결합된 도구를 각국 정부에 준다 그러면은 그 정부가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은 그 국가 국민들 통제하는 데 가장 완벽한 수단이죠. 너무나 완벽한 수단이. 그렇죠? 그런데 각국 정부가 다 민주적인 정부는 아니잖아요. 민주적인 정부는 정말 맺게 되지도 않고 대개의 경우가 부패하거나 정말 비민주적이거나 왕정이거나 일본 같은 나라도 민주적인 국가로 볼 수가 없죠. 아직까지 왕이 있는데 무슨 민주국가예요. 그런 국가에게 잘못된 용도로 이용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민주주의 자체도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민주주의도 코딩을 해서 어떤 국가, 오픈에시 플랫폼을 이용하는 어떤 국가도 그것을 악용할 수 없게끔 코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또 전혀 새로운 주제예요. 새로운 주제이고 새로운 과제입니다. 기존의 오픈에시 플랫폼 여기 있는 코드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 있는 코드는 은행을 마이너스 할 수가 있고 보험사를 마이너스 할 수가 있고 국세청을 마이너스 할 수 있고 경찰청을 마이너스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국가의 정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게끔 담보할 만한 기술적 방안은 없어요. 그걸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만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민주주의도 코딩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각국 정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다 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각국 정부에 나눠졌잖아요. 193개 국가에 나눠졌죠. 이번에 민주주의는 각국 정부가 아니라 세계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떤 정부도 자기 혼자만 떨어져서 독립적인 독재 국가를 구성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정말 꿈 같은 얘기로 들리겠지만 이미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거의 90%는 완성을 다 했습니다. 거의 90%예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코딩들의 내용을 다 채우고 지금 현재 인풋과 아웃풋만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코드, 소스 코드를 채워나가고 그리고 누구나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거. 그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만 마른 완료되면 저희 한 2, 3개월 봐요. 지금이 2018년 7월 12일인데 앞으로 2개월 정도 뒤 9월 말 정도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여기 있는 펑션들의 내용을 채우고 그리고 누구나 코딩에 참여할 수 있는 손쉬운 코딩 환경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갈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국세청이나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도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올해 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해서 민주주의 관리를 코딩하는 것. 일정이 그렇게 대충 전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웨이크 업! 일어났어요. 막 졸고도 계시네? 제 목소리가 좀 잠이 오죠? 네. 자, 이게 오픈에시 플랫폼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프레젠테이션으로 대략 135페이지까지 물론 이제 합치면은 뭐 한 70페이지 분량입니다. 그래서 지난 약 3시간 좀 넘게 해서 오픈에시 플랫폼이 만들어진 과정과 지금 의도하고 있던 목표가 무엇이었고 만들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가능한 도구를 목표로 삼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도구가 여러분들 눈앞에 딱 나타나기까지의 시간도 제가 정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2, 3개월 정도면 아마 이게 만들어질 게 다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소스코드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팀 주피터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일을 하다가 중간된다 하더라도 이미 소스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코드를 이어서 코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오픈소스의 매력이고 강점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꼬가 딱 열리게 되면은 그 물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이 그 자체의 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긴 시간 오픈에시 플랫폼에 대한 소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시스템이 구성되면은 실제 구성이 되면은 2, 3년 걸리겠죠?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그러면 이 시스템을 저개발국들 그죠? 을 대상으로 적용해서 그러한 국가들이 한국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사법 인프라, 입법 인프라 그죠? 그러한 것들을 단시간 내에 구성할 수가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 없이도 국회의원 없이도 국회가 운영될 수 있고, 국세청 직원이 없어도 국세청이 운영될 수 있고, 경찰 수가 없어도 경찰이 없어도 경찰청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그러한 저개발 국가들에게 보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코딩 자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다 개발자들인데 이러한 프로젝트에 시간적 여유가 되고 그러면은 참여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